인연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친구들 다 환영해요.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 신나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나 친구들 찬양에 마음을 담아서 몸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더 기뻐하며 사모하는 우리 윤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마음에 쏙쏙 박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뼈와 살과 또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꼬마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21쪽에 있답니다. 친구들도 찾아서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 아주머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나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소문이 났어요. 친구들, 나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의사의 실수로 그만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돌보기에 너무너무 힘이 드셔서 나를 할머니 집에 맡겼답니다. 할머니는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죠.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께서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찬양을 알고 있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을 제가 만들었답니다. 세상에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셔서 제가 8,000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지었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답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찬송가로 작곡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할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또 부모님과 목사님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크로스비 아주머니는 이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삶을 살아가신 분이죠. 친구도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찬양을 할 때에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네, 그건 바로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지 않고 소구나 비파나 수금 같은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찬양할 때 춤을 추고 찬양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추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이 모습이 찬양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의 이 찬양의 의미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춤으로, 우리의 악기 다루는 재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단순한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아요. 친구들, 할렐루야라는 말 들어보았죠? 여기서 할렐루야 할 때에 할렐의 뜻이 있어요. 할렐의 뜻에는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구들,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자랑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또 칭찬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찬양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만, 단순한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찬양의 삶을 또 살아가신 분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 있죠. 그 임금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렇죠? 네, 다윗 왕은요, 어릴 때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죠. 멋진 왕이 되어요. 근데 다윗 임금은 어린 목동일 때뿐만 아니라 임금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괴로울 때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에 다 들으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의 절반을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눈물 날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친구들, 찬양은 단지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아니라 찬양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올려드리는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어요. 자, 앞으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그 안에 내용이 있기를 바래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찬양 속에 있기를 바래요. 또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기를 바래요. 그저 가요처럼 유행가처럼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말처럼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삶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또 올려드리고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감사히 여길 줄 알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또 어려운 환경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또 찬양 드리기를 누구보다도 즐거워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친구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겨버렸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친구들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건강 생활 꼭 잘 하도록 하고요. 또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또 영상으로 만나요. 그때도 예배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친구들 안녕.